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교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만 인류의 큰 영광이고 축복인 날입니다.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가슴 가슴에 아로 새겨서 진정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과 그 의미와 그 값을 한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기 2555년은 부처님께서 80생애를 사시고 열반에 드신 날부터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큰 빛이고 영광이고 우리 몽매한 중생들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큰 스승이십니다. 참으로 부처님이 계셨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람 노릇을 하고 따라서 사람의 진정한 값을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으시고 또 스스로 그것을 만 중생에게 널리 가르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다 하더라도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았을 것인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고귀한 왕위의 자리를 버리시고 6년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거친 뒤에 큰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인간의 실상과 모든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깨달아서 그 실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고 모든 존재를 대할 때 존재의 실상에 맞게 이해하고 대해준다면은 사람의 삶도 행복할 것이고 모든 생명의 삶이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일러주신 그런 큰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부처님께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갚지 못할 정도의 그야말로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신심이 있고 신심이 없고 간에 또 불교를 얼마만치 이해하는가 하고도 관계없이 이미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큰 스승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 인류에게 그 베푸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분야 분야에 부처님께서 삶의 지혜를 제공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참다운 이치 즉 진리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진리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스승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마음속에 새길 일이 아니라 실은 매일매일 부처님의 깊으신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큰 은혜를 잘 이해하고 따라서 매일매일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법화경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 세상에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사연이 있어서 왔는가? 그것은 내가 도를 이루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만 중생에게 일러줬듯이 모든 중생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나와 같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큰 사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준다. 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천도하는 원리도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왔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찍이 알게 되었고, 또 모든 유형무형의 존재들은 전부 인과관계 내지 인연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인연생, 인연멸이라 인연으로 해서 생기고 인연으로 의해서 소멸한다. 흥망성쇠도 전부가 인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꽃이 붉게 피는 것도 인연이요, 희게 피는 것도 인연이요, 노랗게 피는 것도 또한 각자의 그야말로 무상심심미묘한 그런 그 인연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세상에 피어났듯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모두들 각자 팔자를 이야기하지만은 팔자가 아니라 각자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또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치를 잘 공부해서 가슴에 담게 되면은 나의 남은 인생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보다 더 열심히 바른 이치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그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온갖 공덕을 쌓는 일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공덕, 이러한 정진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말해서 내 작품인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믿고 이해하는 데서 오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인연 닿는 대로 더욱 열심히 복을 짓고 공덕을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다음 생까지 참으로 바람직한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이해지만은 보다 더 다른 차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성도를 이루시고 성도를 하셨을 때 그 느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기제 기제라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단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기제 기제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부처님은 단 평생을 통해서 신기하다고 하신 말씀 그 대목에서 한 번뿐이었습니다.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나는 출신이 왕자의 출신으로서 귀족으로서 정말 호의호식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내가 스스로 6년 고행을 해서 도를 이뤄서 그래서 내가 바친 노력과 희생이 대단한 희생이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자신은 부처가 되었다. 한데 그 부처의 안목으로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가만히 관찰해보니 나하고 하나도 다른 바 없더라. 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공을 들이고 노력의 대가로 부처가 됐지만 전혀 그런 노력도 대가도 공도 들이지 아니하는 저 무재영이 같은 그런 중생까지도 모두가 나와 똑같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너무나도 신기하다. 또 한편 억울하기도 하다. 왜냐? 당신은 치른 희생이 너무 큽니다. 드린 공이 너무 커요. 한데 마음 중생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한 바 없이도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지니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신기하기도 하려니와 자신의 드린 노력과 비교해보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면이기도 하다. 이건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은 부처님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찌하여 마한 중생들이 저렇게 열의 지혜와 덕성을 똑같이 억만분의 1도 모자람 없이 저렇게 똑같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 누누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에도 인간은 본래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만 인류에게 다 수기를 줍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이로운 온갖 교서를 많이 남겨두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궁극적인 그런 그 교설이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중생들이 다 열의 지혜와 덕성을 다 갖추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법화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를 부처다라고 수기를 내리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교설 중에는 가장 궁극적이고 차원 높은 그래서 부처님이 참으로 가슴 속에 보호하고 보호하다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노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와서 참으로 얻는 이익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분한 마음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법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러한 번뇌를 잠재우는 그런 것에서부터
온갖 소구, 소망, 구하고 바라는 바들을 전부 부처님의 지혜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참선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덕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열애와 지혜를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가르침인 것입니다. 워낙 큰 가르침이고 우리의 그릇에는 얼른 담기지 않는 그런 큰 보물이다 보니까 얼른 납득은 안 되죠.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저 깊은 아래야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끊임없이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나깨나 인불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보물스럽고 이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다닙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뜻을 가장 깊이 기리는 그런 그 의미가 결국 우리가 인불사상을 깨닫는 것, 사람이 그대로 현재 그대로 그야말로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불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뭐 지혜를 닦는다, 복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응원문의 일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인식하는 것 이보다 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 오신 날을 가장 우리가 값지게 되새기려면은 이러한 인불 사상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근년에 와서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한 가지 내용을 더 부연하자면은 제가 부처님을 연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딱 빠뜨린 게 있어. 뭔가 아니 부처님의 이 세상에 제일 부자다라고 하는 이면 부처님의 그 재산 우리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어떤 그 재산 이것을 내가 부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물질적으로 우리 중생이 좋아하는 그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더라 라고 하는 이 점을 내가 근래 깨달아 가지고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 재산 제일 좋아하니까 그 점을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빠뜨렸더라고요. 부처님 사상은 뭐 어떻다 연기다 중도다 무슨 뭐 윤회다 온갖 사상을 말씀하지만은 부처님은 부자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쳤어요. 오늘 여기 경제학 박사도 와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어떤 점이 부자냐? 위선 여기 문수선언에 부처님께 올려진 음식이며 꽃이며 향이며 돈이며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큰 사찰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법당하고 다 부처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껏해야 10억 남짓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바로 여기 뒤에 금정산 얼마나 되겠어요? 값이 그 금정산의 가장 명당자리 거기가 부처님 방입니다. 부처님 기가하시는 대웅전이에요. 이 금정산 전체가 부처님 앞에 등기됐고 오늘 참 다행히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축하드릴 이 시간에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대웅전 금정산 명당자리 거기가 부처님 집입니다. 이 날씨 밝아가지고 큰 과일이며 음식이며 떡이며 쌀이며 돌이며 바리바리 실어서 나르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부처님 돈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금정산 범어사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왜 금정산 범어사 하나만 가지고도 제일 부자라고 하느냐? 천하의 어느 거부장자가 이와 같은 명당 자리에 자기의 거실을 마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통도사 영축산 통도사의 그 산 가치와 명당자리 제일 좋은 명당자리 역시 부처님 방이야. 부처님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엎어집니다. 음식이며 쌀이며 과일이며 꽃이며 향이며 초며 돌이며 오늘 감당 못합니다. 도저히 얼마인지 은행 직원을 그냥 수십 명 동원해야 계산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찰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 부처님 돈이야. 대단하죠 부처님. 참 그리고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물질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부자다. 불국사에는 오늘 사람이 안 올까요? 어찌 그렇겠습니까? 불국사는 불국사, 해인사는 해인사, 동화사는 동화사, 법주사는 법주사. 내가 말씀 난 김에 한 가지, 이거는 종단의 비밀인데, 제가 어릴 때 청문회 부장으로 잠깐 근무할 때 있었어요. 그때 총무원장 스님 지금 열반하셨어. 경산 스님이라고. 모 종교 단체에서 백지 수표를 갖다 줘. 마음껏 써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 한껏 써라. 몇십억, 아니 몇조를 써도 좋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알아서 써라고 하고 그 대신에 법주사를 달라고 했어. 송일산 법주사를. 법주사가 좋거든요. 그건 평지야. 여기는 경사졌지만은 거기는 큰 넓은 산 안에가 송일산 안에가 전부 평지야. 그 송일산 전체하고 법주사를 주면은 마음껏 몇 조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써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요. 야, 법주사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몇 조를 가지고 몇십 조를 하는데 어찌 법주사, 성리산 법주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밀로 붙였는데, 서로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비밀로 붙였는데 저는 그때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서, 이제 세월이 한 몇십 년 흘렀으니까 지금은 뭐 그 누설을 해도 이게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렸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부처님은 부자다 이런 말이야. 어째서 부처님은 그렇게 부자냐? 우리는 사실은 복지라고요. 저기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뭐 주고 부처님한테 몇 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어. 돈 한 푼 시주한 적도 없어. 누구에게 약 한 번 아프다고 해서 약 한 번 사준 적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법화경에서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대시주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시주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큰 시주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시, 대시주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물론 이치를 알고 진리로서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눈에는, 부처님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냥 가슴에 싹 와 닿잖아요,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것까지도 부처님은 최고로 부자인데, 무엇을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시주를 많이 했고, 스스로 대시주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환경 출연품에서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중생들이 전부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만 인류에게 깨우쳐 주신 그것이 오늘날 큰 부자가 되신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대시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면 그것을 통해 볼 때, 만 인류를 중생에서 부처로 승격시켜서, 과거에 부처님 이전의 사람도 부처가 됐고, 부처님 당시 사람도 부처가 됐고, 부처님 이후 만 중생들도 끊임없이 다 부처로서 승격되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전부 부처로 승격이 되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지었습니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수 억만 인류가 부처님 오기 전에 왔다간 모든 인류가 다 부처로 승격시켜줬고, 부처님 당시 때 지금까지 2600년 우리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그 많고 많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만 하더라도 60억이 넘는 70억이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 모두를 부처로 성격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큰 그 그룹에 제일 월급 적게 받고 사는 수위를 그 그룹 회장으로 시킨 거예요. 그 그룹 회장으로 시킨, 아주 이건 축소하고 축소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비유를 든 것입니다. 수위를 그룹 회장으로 승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재산이 전부 그 사람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중생들을 한순간에 당신이 깨닫고 난 이후 한순간에 모든 인류를 다 부처로 승격시켰으니까 이보다 더 큰 시준은 없죠. 이보다 더 큰 시준은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나는 대시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아예 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최고 명산, 그 중에서도 명당, 거기다가 전부 그냥 몇십 리를 전부 그 사찰 소유로 해버렸잖아요. 그게 전부 부처님 거예요. 전부 낱낱이 부처님 거예요. 그러니 참 물질적으로도 부처님은 이렇게 부자이신 분입니다. 그 부자가 되는, 부처님처럼 부자가 되는 그 원리는 그동안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법을 바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정법을 공부해서 다 같이 부처님과 같은 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참뜻을 되새기면서 아기 부처님께 정금과 관불식을 갖겠습니다. 제일 안쪽 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예, 큰 스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쪽 줄부터 차례대로 나가십시오.
거짓을 내가 이기는데 양해 주시는 거짓을 저 의자 좀 지금 무슨 마이크 의자. 어 가져 정근하자 그래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점등 시간입니다. 점등에는 해일성 보살님, 해조원 보살님, 선열아 보살님, 그리고 방편주 보살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분 보살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앉아 있어요. 그 서가지고, 그 서 있어 그래. 저 불 끄고. 제가 선창을 하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불, 불, 불. 법, 법, 성, 성.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 퍼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사옹 서원을 하겠습니다. 155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